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 경제.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YTN 생생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큰 시험 보기 전날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내일 수능시험 보는 날인데요. 이 시간쯤이면 우리 수험생들 고사장 예비소집 마쳤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시험 볼 장소 한번 둘러보니까 더 긴장되고 실감도 나셨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평상시와 비슷하게 뭐 큰 변화 없이 덤덤하게 내일을 맞는 게 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시험 끝나고 어디서 뭐 하시면서 회포를 푸시겠습니까? 아, 수험표 가지고 오면 여기저기 공짜도 많고요. 할인도 해주는 것도 제법 많습니다. 이른바 수능 마케팅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저희 생생경제 2부에서는 이 수능 마케팅의 허와시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부 경제 핫 이슈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외환 보유고 살펴보겠습니다. 아, 많아도 문제고요. 또 너무 적어도 큰 문제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YTN 생생경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문자 휴대전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자, 생생경제 1부 출발할까요? 네, 조금 전에 끝난 주식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은 뭐 하루 종일 뭐 변함 없이 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결과적으로 0.25포인트, 0.01% 하락해서 2013.6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뭐 이와 비슷하게 코스닥은 0.52% 하락해서 525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어제는 뭐 조정이었다 표현하셨겠지만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뭐 아무렇지 일어나지 않았다.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는 사실 그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특히 하락을 이끌었던 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세였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233억 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더 많이 팔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선물도 1,1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으니까 외국인 투자들은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예. 반면에 국내 기관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장기 투자형 자금이 이 빈 공간을 메워주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1,000억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연기금 자금과 개인의 매수가 외국인의 매도와 뭐 서로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업종들 좀 눈에 띄었습니까? 오늘 뭐 상당히 뭐 장 내내 뭐 지지부진했다 이런 표현을 뭐 아까 장세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이라고 본다면은 뭐 현대차, 자동차 업종이 좀 눈에 띕니다. 예. 특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좀 장사를 잘 했지만 뭐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는 좋은 모양새를 가져갔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반면에 좀 안 좋았던 업종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뭐 건설 업종도 최근에 뭐 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뭐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로 뭐 모양새 나쁘진 않았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선 다시 이런 뭐 기대 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예. 좀 많이 위축되면서 이런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계속해서 이 중국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던 소재나 이 산업재 업종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그 상승세가 좀 많이 둔탁해지고 위축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어제 저희들이 그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번 주 말 정도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경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9일부터 시작하는 뭐 중국 3중 전해라든가
네. 또 이제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좀 관망세, 좀 지켜보는 상황이 계속 될 거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역시 같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인 것은 맞습니다. 중국이 예. 뭐 올해를 넘어서 짧게는 내년, 뭐 길게는 향후 뭐 한 5년 정도에 어떠한 길로 갈 것이냐, 경제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뭐 중요한 이벤트이긴 하나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만한 뭐 재료는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미 뭐 이 중국의 새로이 이번에 출범한 시진핑 주석이나 그다음에 리커창 경제총리 같은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특히 이제 내수를 살리겠다. 그래서 경기의 이 부양 방법을 내수에 치중하겠다는 길을 밝혔기 때문에 예. 뭐 이번에 뭐 새롭게 얻어낼 만한 힌트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일 뭐 저희가 금요일날 받아보게 되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좋게 나오면 예. 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생각보다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우려 그리고 좋게 나왔다라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해석할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좀 주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최근 들어서 뭐 이 최근이라기보다는 뭐 몇 년 동안 이 옵션 만기일날 크게 뭐 이벤트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예. 뭐 지금도 뭐 청산될 만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옵션 만기일이 크게 부담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 뭐 상당히 이 조건부적이고 그 만기일 근처에 갔을 때 조건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옵션 만기일을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아마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 1060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네네. 그리고 1060원 연저점이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 환율을 축으로 해서 주식을 사들여오는 뭐 강도, 규모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환율의 궤적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환율을 좀 더 봐야 된다. 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전망을 할까요? 뭐 내일 지금 일단 뭐 시장 자체가 기술적으로 예. 조금 쉬겠다 뭐 이런 걸 보여주었고요.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런 모양새이고 거래량도 상당히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 뭐 내일도 결국은 뭐 2000선의 지지력 테스트냐 2020을 재탈하느냐 해서 2000에서 2010 사이에서 움직이는 뭐 박스권의 형태가 예. 이루어질 것이지 방향을 특별히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내일도 결국 2010선에서 뭐 방향을 모색하는 형태의 지루한 예. 내일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 아래로 내려가는 건 당분간은 뭐 그런 일은 없다고 좀 전망이 되는 것 보네요. 내일 하루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좀 버거운 국면이고 환율,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도 좀 사실은 쉽지 않은 국면이고요. 특히 3분기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 점들을 고려하면 2000포인트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예. 하지만 2000포인트가 깨져서 1900선 중반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기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0이 뭐 절대적인 지지선이라기보다는 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죠. 1900선 중반에 가서는 다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됐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내일 수능 시험 보는 자녀분은 안 계시죠? 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네. 전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요. 아, 좀. 예. 좀 늦으시군요. 네, 예. 많이 늦었어요. 아직 좀 여유가 있으십니다, 부장님은 네. 그래도요. 자, 전기 요금 인상 소식이 있는데 네. 이게 연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아직 뭐 정부에서는 시기와 폭은 정해진 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올해 안에 될지 뭐 연초가 될지 어쨌든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 또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을 쭉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예. 사실 전기요금이 지금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일단 여러 번 올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횟수가 예. 많았던 거죠. 예. 우선 가깝게는 지난 1월에 평균 4% 정도가 올랐었고요. 물론 주택용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산업용이라든가 뭐 일반용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평균 4% 올랐었고 그다음에 2011년 8월에도 4.9%가 올랐고 네. 또 2011년 12월에도 4.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4.9%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까지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예예. 최근 3년 사이에 무려 5번이나 요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굉장히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틀리지 않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싸다 보니까 자꾸 이 전기의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름에 또 겨울에 전력 대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물론 이 전력 대란의 근본 원인이 과연 소비자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일어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관리하는 공급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큰 틀에서는 지금 전기 요금 인상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쟁점이 되는 거는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국감 때 많이 좀 지적이 됐던 그렇죠. 상황이라서 예. 예. 기업들은 산업용이 절대 싸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른바 경쟁력의 근본적인 기업 경쟁력에 차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기와 폭은 아마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을 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예.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부담도 되고 그렇죠. 좀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예. 전기요금이 오르면 또 이제 시차를 두고 다른 일반 물가 상승도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기라는 건 사실 모든 산업재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예. 중에 그 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이 올라가면 바로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요금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일지 그리고 어느 정도 폭일지 이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년에 예를 예. 보면 뭐 보통 4% 전후에서 결정이 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아, 4% 내외.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 사태 이후에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고객들이 이제 녹취록을 원할 때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주도로 이걸 법으로 딱 정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양 사태 이후에 어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금융 소비자가 어떤 분쟁 조정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를 입은 권리 구제를 위해서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 녹취 자료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담할 때 보통 해놨던 이제 녹취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보여주도록 그렇게 이걸 이제 법제화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번에 이제 동양 때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동양 계열사 회사채하고 CP 기업보험을 투자했던 투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투자 당시에 과연 불안전 판매라든가 어떤 사기성이 없었는지 녹취록 파일을 달라고 이제 증권사 쪽에 요청을 했는데 예. 증권사 쪽에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맞서서 논란이 됐고 예. 결국 금융위는 녹취 자료를 제공하라 이런 쪽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이것이 이제 유권 해석이 아니라 아예 법에 명시를 하겠다 이런 예.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금융기관하고 불안전 판매라든가 이 피해 문제를 놓고 마찰이 있을 때 예.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이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또 계약 변경 해지 요구권 이런 것도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대출 같은 걸 받았을 때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면은 소비자가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어디를 봤더니 딴 데가 더 대출이 금리가 싸더라. 그럼 그쪽으로 예. 갈아탈 수 있게 아. 7일 이내에는 일종의 환불 개념식으로 예.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주거용 주택 가격은 사실 서울 수도권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네. 상가 건물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추세네요. 예. 아무래도 상가는 경기를 더 많이 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기준 시가가 지금 2년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원래 상가,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물리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라는 거를 예. 국세청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합니다. 예. 아, 매년 1월 1일로 고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에 고시될 그 내용에 앞서가지고 우선 예.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에 있는 상가, 오피스텔, 아, 이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고시를 해가지고 예. 당사자들이 이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의가 있으면 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예. 오늘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공개된 고시 가격은 기준 시가 고시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상가의 이 기준 시가는 올해보다 한 3.8% 아 0.38% 정도 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미 1.5%가 내려갔고 0.15%가 내려갔고. 예. 아, 또 내년에 0.38%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지금 기준 시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오피스텔은 한 0.9%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작년에 7.45%가 올라갔고요. 꽤 많이 올랐었죠. 네. 또 올해는 3.2% 정도가 올랐고, 아. 내년에도 한 1% 가까이 오르니까, 예. 그 폭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쨌든 오피스텔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아무래도 전월세 난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전월세 가격 부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이 가구 수가 적은 뭐 단독 가구라든가 이 맞벌이 가구라든가 이렇게 2인 가구라든가 이렇게 식구가 적은 가정은 아예 오피스텔로 이제 갈아타게 되고 그렇군요.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의 이 기준 시가 자체가 올라가는 이제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네. 보면 아무래도 대도시가 많이 올라서요. 대구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서울, 광주 그런 순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저가항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 이제 그 외국계 저가항공도 환불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사실 뭐 예약 그리고 환불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편리한데 네. 그동안 이제 외국계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환불이 안 되는 일정 변경이라든가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하려고 해도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 시정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이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죠. 이 말레이시아계 예. 에어아시아엑스라는 저가 항공사가 이 환불 불가 정책을 포기하고 지난달부터 이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항공권 종료와 관계없이 아예 환불을 안 해줬는데 지난 6월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이것이 불공정한 약관이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지금은 이제 이 요금의 70% 내지 100%를 예. 돌려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또 이 저가항공사인 터키항공이라는 곳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도 일정 취소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은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저가항공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수송 분담률이 거의 뭐 한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같은데. 하더라고요. 예, 빠르게 보급이 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물론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기존 대형 항공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뭐 감안하고도 구매를 그렇죠. 하시니까요. 예,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환불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형 항공사냐 저가 항공사냐의 관계없이 그건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될 소비자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외국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오면은 당연히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추세는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자, YTN 생생경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2부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이죠. 자, 우리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곽수정 박사님은 그만두셨습니까?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번 주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분들을, 새로운 진행자를 만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YTN 생생경제 2부 잠시 뒤에 출발하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현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네, 내일이 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 얼마나 또 긴장되고 떨리시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내일 시험 끝나면 당분간 수험생들은 좀 해방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아이들이 거리로 나올 텐데요. 이 시험을 앞두고 수능 전후로 이른바 수능 마케팅도 치열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우리가 좀 되짚어볼 점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미디어의 이희선 대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뭐 우리 이 대표님은 수능 세대는 아니실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력고사 혹시. 그렇죠, 예. 학력고사입니다. 그때는 시험 전날 어떤 것들 주고받았나요? 그때는 뭐, 그, 여시나, 그 다음에, 예. 뭐 기본을 있었는데, 좀 덕담을 좀 많이 해주셨죠, 어른들께서. 아, 그렇죠. 예. 그랬겠네요. 저는 이제 수능 세대인데, 저희 때도 뭐, 엿, 찹쌀떡, 뭐, 잘 찍어라고 포크, 뭐, 이런 것들 주고받고, 또, 잘 풀어라고 휴지. 아, 예. 예. 요즘은 정말 기상천외한, 뭐랄까요, 수능 관련 아이템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첫 번째가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예. 첫 번째가 성형이라고 합니다. 성형이요? 예, 예, 성형이고 예.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수능 어떤 마케팅의 상품들이 뭐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아. 물론 공연 뭐 이런 상품들이 예. 뭐 좀 추가로 되고 예전에 없었던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휴지를 잘 풀라고 했는데 지금은 콧물 전용 티셔도 나온 어떤 그런 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사실 뭐 어떤 상품 앞에 의미나 뭐 이름을 갖다 대면 뭐 수능 아이템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뭐 수능 상품은 좀 바가지다 이런 인식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바가지라는 지적이 좀 많이 있고요. 예. 무늬만 어떤 수능 상품이라고 이제 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키워드를 합격이 달린다든지 무슨 대박, 그다음에 뭐 클로버라든가 예. 클로버 행운을 뜻하는 상품들의 관계 없이 이런 그 이런 키워드들을 붙여가지고 예, 뭐 예. 소비자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을 어떤 현혹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서 좀 논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어떤 예. 그런 게 좀 많이 사실 있습니다. 예. 사실 그거 사서 진짜 말 그대로 합격하고 대박 난다면 뭐 가격이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이 뒤에는 이제 상술이 숨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이제 예. 그 수능과 관련된 상품을 파는 쪽에서는 뭐 수능 기념 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이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우리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예. 좀 나뉘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비싸다고 그 이제 평가를 내리시고요. 예. 업체 측 입장에서는 기존에 팔던 금액에서 거의 뭐 평균 50%, 때로는 70, 80%, 90%까지도 할인해서 파는 케이스가 있고. 예. 근데 학생들이 어떤 주머니, 학생들이 부모님이 어떤 지갑 속에서 나오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감이 좀 많이 없는 게 좀 사실이죠. 예. 사실은 뭐 기존에 팔던 거라기 때문에 저렴하긴 굉장히 사실 저렴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에다가 어떤 그 수능 관련 키워드를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예. 뭐 생산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들지 않아서 좀 저렴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앞서서 뭐 성형, 여행 이런 거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시간 많이 남으니까 그때 예. 이제 뭘 할 것인지 그 물어봤을 때 우리 수험생들의 많은 바람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 수능 이벤트도 많이 있죠 요즘은. 예, 그 크게 보면은 그 유통업체들이 사실 이 수능 마케팅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 먹거리 치킨이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좀 뒤를 잇고. 그다음에 그 최근 어떤 그 유통업체 중에서도 어떤 백화점. 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초콜릿하고 어떤 수제 어떤 찹쌀떡 예. 그런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클로버를 만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예.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합격 사과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 재배를 할 때부터 합격이라는 글씨가 새겨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좀 고가에 팔리는 것 같고요. 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데서 초콜릿이라든가 뭐 초콜릿 밀키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 한 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 시험 볼 때 꼭 필요한 게 수험표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 수험표 뒤에다가 이제 그 자기가 쓴 답이랑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답안지 나오면 그 맞춰보는 그런 용도로 썼는데 예. 요즘 수험생들은 이 수험표를 아주 보물처럼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 유통업체들한테도 일명 대접을 받지만은 예. 그다음에 그 부모님 또는 친지들한테도 이번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뭐 왕자 대접을 받는다니까 대접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 때문에 이걸 꼭 지니고 그거에 활용하려는 그 예.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거를 그 공유를 서로 공유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은 어디에 할인을 받는다든지 예.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네. 굉장히 잘 간직하고 귀하게 좀 간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예예 예.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 평균 보통 한 50% 정도는 이렇게 할인이 많이 아, 그 정도인가요? 예. 예.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적입니다. 예. 네. 그 이렇게 많이 뭐 할인율이 있으면 수험생이 아닌데 가짜 수험표 만들어서 좀 쓰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 프린터 기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유통업체나 수능 마케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꼭 가지고 오지 없는 사람이라도 그거를 꼭 확인해야 될 어떤 의무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뭐, 그, 캐치를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이게 가짜 수험표, 그다음에 직접 그 수능을 보지 않은 어떤 학생들이 이걸 예.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업체에서 이렇게 수능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좀 그 기업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올해만 하더라도 약 6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 65만 명의 그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큰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일명 그 본인들이 직접 땀 흘려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주변에서 그 용돈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을 또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하는 거에도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첫 번째로 소비자를 선점한다는 어떤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예. 광고 홍보에 비해서 마케팅 비용이 어떤 적게 들어갑니다. 아. 그다음에 학생에서 성인이 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DB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나중에 후에라도 그 DB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개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놓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거죠. 예. 하지만 뭐 소비자인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개인 신상을 많이 좀 요구하기 때문에 예. 개인 신상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노출된다든지, 그다음에 이 대입 상품화에 대해서 사실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진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데, 예. 학생들이 그 법률적인 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예. 어디를 가나 이 자기 신상을 계속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수험표에는 기본적인 신상들도 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마케팅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남긴다든지, 예. 개인 신상 또는 주인번호를 남긴다든지, 예.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너무나 이렇게 단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본인한테 어떤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아직은 법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부모님들이나 친척들한테 용돈도 받고 좀 기분 전환도 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은 좀 사고. 또 못했던 일들도 하는 것도 뭐 뭐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예. 그 수능 마케팅을 좀 똑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제품이나 어떤 그런 쿠폰에 대해서는 뭐 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학생들이 좀 많이 억압이 돼가지고 예. 새로운 집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왕자 공주 대접을 많이 받았거든요. 열심히 예. 공부만 해서 어쨌든 대박이 나라. 좋은 대학을 가라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내일까지는 왕이죠, 사실.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어떤 그 후속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대우를 계속 이제 받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좀 붕 떠 있다고 할까요? 본인은 항상 공부를 하고 4시간을 자고 5시간을 자고 열심히 들어갔는데 붕 떠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성인들이 기존 성인들이 기성세대에서 예. 이런 수능 마케팅에만 어떤 앞장서지 말고 예. 어른의 입장에서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한다고 할까? 비전을 만들어주고 그런 예.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약합니다. 예. 수능 예. 이후에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틈을 노려서 이제 그 장사 속들이 들어가면 우리 소비자,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좀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비 미디어의 이희선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번 주 금요일은 미래를 예언할 순 없지만 예측할 순 있다.
미래학자 최윤식 원장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제2의 IMF를 거쳐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와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갈 것인지 대담한 미래 전망을 들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예고 타이틀이 나갔는데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와 함께 갖는 금요대담 저도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뭐 궁금한 점 그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요. 미리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45분인데요.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뭐 전월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업자 안 끼고 하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도 아끼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습니다만 좀 몇 가지 점들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터넷에서 부동산 직거래 하는 건 사실 좀 됐죠?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되게 인기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뭐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그냥 얼마나 될까 했는데, 예. 사실은 지금 뭐 대형 사이트 보니까는 뭐 월 평균 뭐 방문자가 20만 명이다. 예.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그 직거래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정말 말 그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제가 이제 사는 방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고 이제 누구 이거를 구할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개인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택 매매라든가 전세 거래는 돈이 되게 많이 큰 금액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제 보증금 1천만 원 안팎에 월세 5, 60만 원 정도 이런 예. 거래들은 수수료 2, 30만 원을 내가면서 공인중개사를 활용해서 하기에는 사실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거예요. 또 이사비도 또 따로 드니까. 네, 별도로 또 이사비도 예. 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쫓아다녀요.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녀봐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매물이 좋지도 않고 하니까 예. 인터넷 카페에 이제 올라온 걸 이렇게 검색해보고 동영상도 보고 하면서 요즘에 또 그 기술들이 발달이 됐잖아요. 동영상으로도 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또 편리하고 하니까 이제 많이 이용들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 인터넷 직거래 때문에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게 네. 이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라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룸을 공유하거나 네. 집을 이제 공유하는 건데 네. 이건 사실 뭐 글쎄요. 그 서구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최근에 신종으로 이제 나타난 문화인데 예. 이게 뭐 굉장히 좋은 문화고 막 이렇다기보다 이 약간 필수 불가결하게 된 거죠. 왜냐?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네, 집이 네, 너무 이제 재개발이 다 집이 돼서 예. 집을 또 뭐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 것까진 좋은데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임대료도 너무 많이 올랐고 월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50만 원 미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되니까 예. 이제 하나 아파트 같은 거를 좀 큰 걸 구해서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나눠서 쓰는 그런 주거 문화가 이제 새롭게 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로 합치다 보니까 집 환경이 조금 나아지죠. 예. 예, 아무래도 혼자서 그냥 막 어둡고 단칸방에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어서 훨씬 좀 편한 면이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이제 예.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끼리 좀 지킬 건 지키고 네네. 필요한 것들만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 좀 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룸메이트고 네. 합니다. 하우스메이트고 합니다. 이런 거를 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직거래 카페 문화가 된 것이죠. 아, 그 인터넷에서 이제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인기 있는 카페의 경우는 어느 정도 회원수가 많이 있나요? 아,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포털 사이트에 네. 뭐 피터팬이라는 이름을 치면 다 한대요. 이게 이제 2009년부터 예. 50만 명 정도가 이제 가입이 돼 있었는데 네. 올해 216만 명, 무려 4배 이상이 성장이 됐죠. 예. 근데 이제 주요 도시마다 제휴 부동산까지 이렇게
이게 끼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를 좀 대필해 주거나 조언을 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예. 이런 카페가 워낙 인기를 끄니까 이제 뭐 다양한 더 이렇게 유사한 카페들이 생겨나서 예. 각각 이제 회원수가 30만 뭐 60만 이렇게 막 넘어서고 있는 아주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직거래 카페가 여러모로 편리한 점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든든한 공인중개사 통해서 이 집이나 이런 거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좀 그 유의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를 끼고 거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일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직접 거래를 할 때는 뭐 전문적인 사기꾼이 정말 작정을 하고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제가 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보는 법이라든가 뭐 설정권이 뭔지 뭐 저당권이 뭔지 이런 걸 잘 일반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처음 해볼 때는 정말 좀 난감하죠. 몇 번 해보면 예 괜찮은데. 예. 아, 등기부등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걸 모르고 계약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업자가 또 일반인을 또 가장해서 또 이제 이런 건 일반 카페지 않습니까? 직거래는? 네네. 그런데 이제 수십 건씩 막 매물들을 막 카페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량한 세입자나 집주인들의 그 소식들은 뒤로 계속 밀리고 예. 그다음에 회원이 이제 셋째까지 찾아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전문가가 올린 매물입니다 하면서 수수료를 뒤늦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직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 해당 그 카페들은 이런 피해 사례를 줄이려고 아주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항상 분쟁에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조율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예. 게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남하고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 결혼해서 사는 것도 맨날 싸우는데. 아, 맨날 싸우십니까? 아, 그런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소소한 갈등이나 분쟁 같은 게 발생되는데 이게 소소하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거 누가 중재를 하고 제가 갑자기 나 월세 안 낼 거야 하고 나가면 네네.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들도 남아 있고 해서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안전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회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소액거래자의 공인 중개 수수료가 좀 비싼 거, 요거를 조금 현실화시킬 수는 없나라는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인증제 같은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예. 피해 사례를 막을 길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준다든지 네네.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좀 제도적, 법적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 직거래를 이용하시는 본인들의 주의사항이 훨씬 많죠. 예. 뭐 좀 싸고 좋은 데 없나 뭐 혜택 중심으로 보시지 말고 예. 안전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관리입니다. 이 계약금 같은 거 거래하실 때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거 안 돼요. 반드시 그 법적인 임대인과 거래를 해야만 한다는 거 예. 이거를 알고 계시고요. 제가 세입자한테 나 그냥 얼마 줬다라고 구두상으로 아무 얘기를 해봤자 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본인이 떼어 먹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도배는 좀 돼 있었으면 좋겠고 뭐 누수가 되는지 봤으면 좋겠고 겨울에 추운지 봤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구두협약하지 마시고 네. 문서화시키고 특약사항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을 해놔야지 나중에 싸울 일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직거래라는 게 복비를 아끼자는 취지라기보다는 네. 그 비용이 절감된 만큼 본인이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세심하게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좋은 게 좋다, 편한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좀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크게 고생하시죠. 그리고 네. 저의 경험으로는 사진상으로 봤던 것하고 또 실제로 갔을 때랑 굉장히 그 괴리감, 심지어는 배신감도 느끼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직거래의 경우는요, 제 경험으로는 몇 번 좀 이걸 통해서 해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네, 분들은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뭘 예.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하는 팁들이 다 있으시죠. 실제 예. 거래해 보신 분들한테 네. 보니까 이런 직거래 사이트는 그런 커뮤니티 게시판들도 있어요. 예. 뭐 혼자 사는데 우리 룸메이트 흉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흉을 통해서 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습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 금고 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 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YTN 생생경제 1, 2부 여기서 마치고요. 4시 뉴스 들으시고 4시 10분에 또 뵙겠습니다.